이 차량은 카니발 차량이에요. 카니발. 카니발 이거 뭐지? 그냥 카니발인가? 카니발 YP. YP는 뭐야? 코드는. 아 그래? 이 차량은 카니발 차량이에요. 이건 좀 독특하게 혼유라기보다는 요소수를 집어넣었어요. 기름을 빼보니까 가득 채웠나 봐요. 나오는 기름이 전부 요소수로 보여져요. 혼유보다 더 무서운 게 요소수.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 경우는 헹구고 세척하고 그리고 조립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소수의 경우는 얘기가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 호스도 이런 데 보면 희끗희끗해요. 이게 지금 요소수거든요. 요소수를 만땅 채웠나 봐. 다 요소수고 위에 떠 있는 게 기름이란 얘기지? 와 이거 봐. 펌프에서 나오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소수는 결정이 생겨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요소수가 흐른 거거든. 흘러서 이렇게 마른 거야. 이게 이렇게 결정화가 돼. 요소수가 섞인 거는 바로 세척을 깨끗하게 안 하면 이제 전체를 교환해야 돼요. 지금 이거 뭐 안에 이 요소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연료 라인을 괴롭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요소수는 진짜 잘못하면 짓대. 짓댄다. 요소수는 시동을 안 끄고 주유할 수 있으니까 요소수를 시동을 안 끈 상태로 가득 채웠나 봐요. 처음에 나올 때는 경유가 좀 흘러나오더니 그 다음에 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유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요소수를 끝까지 다 채운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넣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요소수 경고등 들어오니까 그냥 시동 걸고 그냥 요소수 주유구에다 안 넣고 주유구에다 집어넣은 거겠죠. 주유소 직원이 실수하신 거예요. 디젤 차에다가 휘발유 주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경유, 디젤을 넣는 구멍과 요소수를 넣는 구멍에 바로 붙어있는 차량들의 경우에 요소수 주입한다고 경유 칸에다 넣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혼유권보다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데미지를 더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연료 라인의 구멍과 주유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너무 다르다 싶으면 내가 뭘 잘못 넣고 있나 보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써 있어. 뚜껑에 경유 써 있어. 경유. 그리고 요소수 써 있어. 에드블루 또는 글씨를 읽고 넣어야지. 글씨 한번 안 읽으면 이거 돈이 지금 얼마가 깨지는 거야, 이거. 지금 주유소에서도 손해고 보험사도 어쨌든 변상을 해 줘야 되니까 손해고. 수입차만 한다면서 국산차를 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현대해상의 혼유 사고 전문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혼유 사고가 나면 저희 매장으로 와서 수리를 해요. 전부 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국산차고 수입차고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니발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유를 엄청나게 처리한다. 국산차들이 들어오면 수입차보다 부품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 부품 회사들이 뭐 파업하고 부품이 부족하고 그게 진짜 많이 부족해요. 국산차 부품이. 오히려 수입차들이 부품 구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됐나? 아 여기 써있네 화살표. 그래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화살표도 써있고 글씨를 읽고 넣어야지. 우와 진짜 저 죽이려. 왜 웃는 거야? 네가 해볼래? 나보고 아이 저 시원찮은 새끼 그러는 것 같은데 네가 와서 해봐.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비웃어버려? 위 밀어야 되는 거다. 아이씨 하나 둘 셋. 오! 많이 잡아줘.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선 괜찮은데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젝터가 뜨겁고 이게 뜨거운 곳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이 되잖아요. 증발이 되면 요소수의 결정만 딱 남아요. 그래서 희끄무리한 결정만 남아서 인젝터의 성능을 저하시켜 버리죠. 문제는 탱크 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요소수가 계속 연료라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탱크를 교환을 해야 돼요. 이거 국산차라 탱크 값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싼 거고 수입차의 경우에는 뭐 이 전체 부품값만큼 탱크 값이 나와요. 요소수는 물이니까 엔진 안에 물이 들어가면 침수차처럼 엔진이 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인젝터에서 분사되는 연료의 양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터지면서 나가고 터지면서 나갈 정도고, 침수차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은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피스톤이 압축이 안 될 정도의 물이 들어와서 엔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온 건 엔진이 망가지지 않아요. 침수차랑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침수차. 그러면 BMW도 연료에다 물 사주는데 그것도 침수차지.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미미한 양이고, 요소수의 결정 같은 경우도 인젝터 라인을 통해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결정이 남아 있어도 미미하기 때문에 안에서 또 타버려요. 그 정도면. 그래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고,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연료 탱크, 지금 저압펌프, 그리고 연료 라인, 연료 필터, 고압펌프, 그리고 인젝터, 연료 계통, 그쪽만 딱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서비스 센터 가면 이제 나중에 추후에 문제 될 일들을 생각해서 엔진까지 교체를 권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엔진까지 교체를 하는 건 약간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 이 정도 교체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사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업체에다 면책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면책금만큼은 주유소의 책임이고,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이제 차주분의 스트레스를 다 업체가 오로지 견뎌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되게 조심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하시는 분들은. 물론 오너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히 요소수 진짜 주의하자. 커먼 레일은 탈거했는데 여기 보면 요소수 결정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죠? 이런 라인에 전부 요소수가 결정화 됐어요. 이거 엄청나죠? 레일 압력 센서, 그리고 DRV 어셈블리로 통째로 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인젝터 내부에도 똑같이 요소수 결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라인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인젝터도 모두 신품으로 교체를 하려고 해요. 연료 라인은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야 돼요. 여기도 결정이 있잖아. 이제 이런 부품들은 잘 세척을 하면 사용은 할 수 있어요. 분해를 해서 이 안에 요소수를 다 청소하고 세척해서 다시 리페어를 해야 되는데, 차주분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문제가 됐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깔끔하게 운행하는 게 좋죠. 아깝긴 하지만 새 거. 교환할 부품들이 커먼 레일 고압 펌프, DRV와 레일 압력 센서가 같이 붙어있는 커먼 레일 어셈블리, 그리고 각 실린더에 꽂히는 인젝터, 연료 1타 추가. 이게 요소수 탱크네. 두 개를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데, 이 라인에 고여있는 것들은 위에서 약품을 넣고 에어로 불어가지고 다 세척을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척이 가능한데, 탱크 안쪽은 저게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안쪽까지는 저희가 세척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기름이 섞인 거는 기름과 기름이니까 우리가 몇 번 헹구고 이렇게 딱 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경유를 막 가득 채워버리면 시성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요소수 같은 경우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저 안에 아무리 우리가 손을 넣어서 닦아도 헹궈도 잘 안 헹궈져요. 물기가 계속 남아있고 그 물기는 계속 연료라인에 어떤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서, 지금처럼 요소수 혼입 같은 경우는 탱크를 어셈블리로 교체하고 고압펌프, 그리고 인젝터, 그리고 연료라인들을 전체 다 신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쏠게요.
다른 기름이야 어차피 기름과 기름이기 때문에 세척이 그렇게 좀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청소만 하면 다 빠져나가는데 요수수는 물이란 말이야.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거라 기름으로 닦아내기도 힘들고 물로 닦아도 안 되고 이게 좀 어렵고 요수수는 중요한 게 또 시간이 지나고 공기와 접촉하면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연료라인에 아주 작은 구멍들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경유차에다 휘발유 넣는 것보다 2배, 3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게 좋아요. 고압펌프나 인젝터를 교환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 차는 그냥 아예 다 사거리 새 걸로 다 교환을 했잖아요. 자, 요 카니발 차량은 진짜 요소수가 연료 라인에 들어가면서 아주 전부 다 초토화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자마자 세척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아니 만만가지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이나 뭐 인젝터, 고압 펌프, 뭐 영상에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요소수 결정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죠. 휘발유에 경유 주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면 뭐 연료 라인의 구동 계통들이 윤활이 안 돼서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극한 경우 아니면 사실 그렇게 심각한 고장은 잘 안 나요. 실제로 고압 펌프가 초토화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주 많진 않아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세척과 뭐 인젝터 오버홀 정도로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연료 라인에 요소수가 들어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G-body X5 한 대도 동일하게 요소수가 경유 라인에 혼유가 돼가지고 견인되어 왔거든요. 그게 이제 주유소 분쟁으로 인해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희 매장에 입고된 거라 살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시동 걸릴 수 있을 만큼만 저희가 2마일 정도 넣고서 시동을 걸거든요. 나머지 잔량을 꽉 채워서 출고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주유소에 일단 가볼게요. 만땅 채우고 출고해야죠. 고객님, 원하시는 유종을 처음에 이 유종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뭘 눌렀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유종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할 수는 없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잡는다고 나가지 않아요. 무조건 파란색 노즐, 지금 경유만 나갈 수 있어요. 주유구랑 에드블루 주입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에드블루를 넣는다는 걸 여기다 넣는 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혼유의 경우 라인이 100% 다 교체가 안 된 경우에 휘발유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워놓으면 이게 희석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앴다 하더라도 아주 약간의 잔량들조차도 희석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요소수 같은 경우는 지금 탱크를 다 교환했기 때문에 가득 채우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차주분 입장에서는 이게 주유소 실수로 이렇게 된 거니까 출고했을 때 차 못 쓴 것도 있는데 기분 좋게 쓰시라고 기름까지 가득 채워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만땅 채웠습니다.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차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오히려 뭐 고압펌프랑 인젝터를 다 신품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지금 한 13만 정도 타신 차량이라 물론 운행을 못 하시고 한 거는 좀 단점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 어차피 수명이 있는 물건들이니까 전부 다 교체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요소수 주입구가 되게 얇아요. 통으로 넣는 거 말고 주유건처럼 넣는 것들은 보면 앞에 대가리가 되게 얇거든요. 구멍이 얇다 보니까 어느 연료 구멍이라도 다 집어넣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요소수 넣으시면 안 돼요. 요소수 넣으시면 혼유보다 돈이 2배, 3배 들어간다.
명심하시고 주유하실 때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화하면서 주유하시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절대 긴장하시고 주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깔끔해. 엔진 음도 아주 좋아. 바로 내보내야겠어.